안녕하세요. 베제프로입니다. 오늘은 다운스윙의 오른발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운스윙을 할때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서 올바른 회전을 방해하거나 혹은 이렇게 상체가 들리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신 골퍼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올바른 오른발의 움직임을 하게 되면요. 다운스윙을 할때 굉장히 매끄럽게 회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오른발의 올바른 움직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운스윙의 오른 다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번 다운스윙을 할때 오른쪽 다리에 힘을 빼야 한다, 회전을 시켜야 한다, 이런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오른 다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용을 할수 있고, 조금 더 올바르게 회전을 할수 있는지 그 연습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즘에는 제가 조금 다운스윙의 영상을 좀 많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물론 모든 스윙이 교정을 하기 어렵지만 특히 다운스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을 뭔가 좀 힘을 가하고 좀 강하게 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연습을 하면서 공을 치면서 교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영상이 있지만 다운스윙의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겨울철에 연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른 다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는 클럽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클럽을 하나, 저는 지금 제일 짧은 샌드위치를 준비를 했고요. 오른발 있죠? 오른발 앞쪽에다 이렇게 클럽을 놔주세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 클럽이요, 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가끔 이 오른다리의 하체 움직임을 연습을 할때 벽에다 대고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그 연습을 전달을 시청자분들께 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클럽을 준비를 했어요. 보통 저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벽에서 서면 어드레스 자세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왼다리 빼놓은 상태에서 벽에다 오른다리를 대고 이렇게 하체를 회전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 연습은 조금 올바른 어드레스 자세가 나오지 않아서 골퍼분들 좀 힘들 것 같아서 클럽을 준비를 했어요. 오른쪽에 다리에다가 이렇게 클럽을 둔 상태에서요.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벽이 있고 이 오른 다리는 이벽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다리의 역할은 내가 오른쪽에 있는 체중을 좌측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또 내가 오른쪽 허리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내가 앞쪽으로 더 파워를 낼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 다리가 체중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몸이 자꾸 이렇게 위쪽으로 들리는 듯한 이러한 형태의 미스샷을 가지고 계신 골퍼분들은 오른쪽 힘이 너무 강한 거죠.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 앞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굉장히 힘이 강하신 골퍼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앞쪽으로 치게 되면 상체도 들리게 되고 내 체중을 옮길 수도 없고 올바른 회전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 앞에다가 클럽을 둔 상태에서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벽을 앞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돌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벽이 있으니까 앞이 아니고 요쪽으로, 좌측이죠. 요쪽. 벽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좌측으로. 저는 조금 유연한 편이어서 워낙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체를 잡아주고도 이렇게 회전이 될 텐데 골퍼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자연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른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왼쪽 골반이 열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가능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골반이 열리면서 오른 다리가 좌측으로, 오른 다리가 앞에 벽을 막아두고 이렇게 그대로 좌측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체중이 좌측발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겠죠. 그런데 오른 다리가 특히 남성 골퍼분들께서는 오른 다리가 힘이 굉장히 강하신 골퍼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 힘이 절대 빠지지 않으면 옆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집에서 많이 해주세요. 클럽을 하나 이렇게 두시고, 오른쪽 무릎에 힘을 빼주시면은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기가 좀 쉬워지실 거예요. 이 다리가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좌측에 지금 저는 여기 골반 위쪽 약간 옆구리가 조금 당기는 느낌이 나면서 체중이 좌측으로 이렇게 올라탄다라는 느낌으로 체중이 다 실리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체중을 좌측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른 다리가 벽이 있으니 이렇게 좌측으로 오른 무릎이 왼쪽 무릎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중이 실린다. 좌측으로 올라탄다라는 느낌.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몸이 하체가 좌측으로 회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체도 같이 돌겠죠. 이렇게 좌측으로 회전이 되면서 좌측 다리에 올라탄다. 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오른 다리는 특히 힘과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요. 절대 연습을 하면서 빼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세요. 오른쪽 무릎의 힘을 일단 잘안 되시는 분들은 빼주세요. 오른쪽 무릎의 힘을 잡고 이렇게 빼주신 상태에서 벽을 잡고요. 좌측으로 이렇게. 약간 느낌상으로는 오른쪽 무릎이 그냥 좌측 무릎 쪽으로 이렇게 무릎 방향으로 무릎이 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세요. 좌측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연습을 해주신 상태에서 공을 치실 때는 오른쪽 무릎을 좌측 무릎 쪽으로 이렇게 무릎 방향으로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거나 상체가 들리거나 무릎을 앞으로 쓰는 그런 회전은 하지 않게 되겠죠. 자, 오른쪽 무릎을 좌측 무릎으로 이렇게 붙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붙지 않아도 되세요. 저는 그저 어느 방향이다. 그 방향 쪽으로 내가 회전이 돼야 된다, 무릎이. 라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 치실 때는 그냥 무릎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오른쪽 무릎에 힘을 최대한 빼신 상태에서요. 오른쪽 무릎만, 회전만 잘 사용을 이렇게 오른쪽 다리만 사용을 하셔도 회전을 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회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다운스윙을 할때 몸이 들리거나 오른쪽 다리 힘 때문에 다운스윙을 방해하는 골퍼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해 주시면은 다운스윙 회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오른쪽 다리가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올바른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연스윙을 할때 몸이 이렇게 들리거나 다리를 앞쪽으로 내밀어서 회전을 방해하시는 골퍼분들은요. 오른쪽 다리에 힘을 계속 뺀 상태에서 자꾸 반복을 오른쪽 다리에 이렇게 클럽을 두시고 계속 반복하세요. 집에서도. 이거는 하지 않으시면 절대 좋아지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실 때까지 계속 올바른 동작을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 쪽으로 이렇게 돌려준다. 그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딱 붙이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무릎을 왼쪽 무릎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 다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요. 그 회전에 의해서 내 상체도, 다운스윙의 하체도 모두 올바른 회전으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올 겨울철에 오른 다리 움직임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니까 오른쪽 무릎 힘 빼시면서 움직임 연습 많이 해주시면요. 봄 골프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